이게 제가 제일 최근에 사용했던 룰인데요. 절대 집중이랑 적응형 능력치를 두개 찍어서, 이거는 정글링을 좀 빨리 가져가서 성장 위주로 하는 룬이고요. 또 제가 쓰는 다른 룬이 끈사 대신에 영사 들고, 영감에 초시계랑 우통, 그리고 스케일 가속. 체력은 니달이가 이게 방어력이 올랐잖아요? 방어력이 오른 만큼 방어를 찍는 건 효율이 좀 내려갔어요. 그래서 체력을 드는 게더 나은 것 같고, 감전이나 뭐 수압은 뭐 비슷한데, 감전은 뭐 CC 연계하기 좋은 우리 팀 네넥톤이나 니산드라, 노틸러스 같은 거 있을 때 감전 있으면 한 번에 터뜨리기 좋고요. 수확은 이걸 애들이 물몸일 때, 적팀이 물몸일 때창한 방에 수확 터지면서 원샷 원킬이 나는 그런 상황일 때 들어주시면 좋습니다. 완벽한 타이밍. 이건 초식에 뭐 적팀 암살자, 케인, 제드 뭐 이런 거 있을 때 들어주시면 좋고. 이게 또 존약 할 때, 2코 존약 할때또 250원인가? 또 골드를 할인해줘가지고 초식에 있으면 2코 존약 할때 되게 좋고요. 영리한 사냥꾼들이 들면은 존약 후에도 줄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다는 점. 다음으로는 세팅 알려드릴게요. 자, 인게임에 들어왔습니다. 제 세팅은 큐만 스마트키 해제하고 나머진 다 스마트키고요. 화면은 뭐 생맹 모드 이거 있으면은 색 구별하기 좀 쉽더라고요. 굳이 생맹이 아니더라도 팀 색상 변경, 이것도 나름 적팀이 빨강색으로 보이는데 이거 키면은, 그래서 적 구별하기 되게 쉬워지고요. 이거는 딱히 배경 식물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꺼주고, 화면 흔들리면 귀찮잖아요. 그래서 꺼주고, 나머지 그냥 기본 설정 그림자는 꺼주는 게, 또창 던질 때 그림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림자 꺼주고요. 이거는 켜주는 게 좋고, 커서 위치 이동고, 나머진 다 꺼줬어요. 별 필요 없어서. 추천 경로도 저는 추천 경로를 따라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추천 경로 안 써주고요. 단축키 하면은 기본 세팅입니다. 뭐 딱히 키로 따로 설정해두는 건 없고, 뭐 특별한 세팅은 없어요. 저도 뭐 이런 거안 켜주고요. 인터페이스는 좀 작게 가져가는 편입니다. 또 타임 스태프, 이거는 스펠 질때 되게 괜찮은 편이고, 또 하나 알려주자면, 이게 자기 힐할 때 니다리는 이렇게 싸우다가 힐할 때 커서를 니다리한테 올리고 이를 자기한테 쓰잖아요. 근데 이렇게 아군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힐이, 이 커서가 니다리한테 힐이 안 들어가고 아군한테 힐이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Alt E를 써서 그냥 싸우다가도 Alt E, W, Alt E 이렇게 하면서 Alt E로 아군한테 힐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. 뭐 싸우다가도 간편하게 쓸 수도 있고, 괜찮은 눈입니다. 설정입니다. 괜찮은 설정이에요.